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 20일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2030 재개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호소했습니다. 엑스포는 교황청에서도 눈여겨보는 행사인데 단순한 경제 논리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CPBC 뉴스가 알아봅니다. 오는 8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제37차 세계청년대회 WID가 열립니다. 한국에서는 역대 대회 중 가장 많은 봉사자가 참여할 예정인데 40일 앞으로 다가온 대회를 준비하는 한국인 봉사자 모임을 취재했습니다. 오는 주일은 6.25 전쟁일이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분단의 긴 시간을 넘어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관련 교육 영상과 함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에서 발표한 공동 담화까지 전해드립니다.